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먹을 것이 너무 없던 시절에는 변을 만들 만큼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변이 딱딱해지는 데다가 장운동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고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 소식, 다이어트에 의해서 변을 만들 만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이 날씬한 것이 대세인 요즘에 제가 단지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식을 하라고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식을 하면서도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 세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의 운동을 도와주면서도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한 번에 30회 이상씩 많이 꼭꼭 씹어서 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전이나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위산을 희석해서 좋지가 않지만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는 가능한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식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끼니를 거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을 만들 수 있게끔 끼니는 세 끼를 유지하시는 것이 변비 예방에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유산균과 소화효소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그런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유산균 제품을 직접 드시거나 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을 알레르기만 없다면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것도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올리고당이 풍부한 그런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라든지 케일, 우엉, 치커리,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변의 부피가 늘어나고 변이 말랑말랑해져서 변이 마려운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니까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섬유질 성분들이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두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부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밥모 이상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변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의 축적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밥모 이하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섬유질 역시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물에 녹는 그런 음료와 같은 제품들은 몸에 좋을 수는 있어도 변비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